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언박싱 할 건 세이비어 발크리 노멀이 아니라 레드 컬러 라샤드 버전의 세이비어 발크리 레어 컬러. 자, 강산 빠돌이, 강산을 산형이라고 부르는 덩치 큰 친구 라샤드의 전용 컬러고요. 빨간색이라고 3배 빠르거나 더 강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자, 뭐 샷 드라이버도 뭐 색깔만 다를 뿐이지 기믹이나 성능은 똑같고요. 샷 드라이버가 노멀 버전 이제 블루 컬러의 샷 드라이버보다 조금 더 무겁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래봤자 별로 차이 날 것 같진 않고. 자, 말 나온 김에 둘의 무게차를 한번 비교를 해 볼까요? 아, 참고로 스티커는 스페셜 컬러 전용의 스티커가 없이 그냥 노멀 버전의 세이비어의 컬러하고 같고요. 아니, 샷 드라이버는 빨간색으로 만들었으면서 왜 드라이버 스티커는 파랑색으로. 스티커도 전용 컬러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뭐 여태까지 레어 컬러 중에 전용 스티커가 있었던 경우는 없었으니까 뭐. 자, DB코어 발키리 DB코어부터 무게를 한번 달아볼까요? DB코어는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 블루 컬러가 7.8, 라샤드 컬러의 레드 컬러가 7.8, 동일하네요. 뭐 색만 달라진다고 무게가 늘어날 리가 없지. 자, 세이비어 블레이드 무게 한번 달아볼까요? 자, 블루 컬러가 11.3g. 이거는 근데 개체차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자, 라샤드 컬러 블루 아니 라샤드 컬러의 세이비어 블레이드의 러버는 투명한 클리어 러버로 돼 있고요. 이제 빨간색으로 러버 색깔을 이룬 블루 컬러와는 조금 차별화를 뒀어요. 자, 무게 차이는 안 나네요. 역시나 11.3g 동일하고요. 0.1g 정도는 거의 뭐 차이 안 나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블루 컬러의 샷 드라이버가 자, 레드 컬러와 비교 42.4g, 블루 컬러가 42.4g, 그리고 레드 컬러가 42.8g, 약 0.4g 정도. 이건 개체차로 인한 건지 아니면은 레드 컬러를 더 무겁게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개체차일 가능성이 커요. 일부러 이것만 밀도를 높여서 내보냈을 리는 없고, 세븐아머는 별 다른 점이 없고요. 자, DB코어 쪽을 볼까요? DB코어 쪽도 이제 별 다른 차이점은 없네요. 색깔 빼고는. 자, 발키리 코어의 얼굴 쪽을 보면은 이제 블루 컬러에는 바루토의 얼굴 문양 문신이 새겨져 있는데 라샤드 컬러에는 그런 게 없어요. 자, 총합 무게가 뭐 샷 드라이버 차이만큼 나겠죠? 75g
75.2g이고 자 블루컬러가 74.7g 딱 샷드라이버만큼 무게 차이가 나네요. 자 스티커를 붙이고 온 모습이고요. 스티커를 붙이고 나니까 역시나 조금 더 이제 입체감이 사네요. 레드 컬러도 이쁘다. 이쁘네. 워낙 디자인을 잘 뽑아놔서 그렇지. 근데 내심 스페셜 컬러가 골드 컬러였으면 어땠을까 생각도 드는데. 자 바루토 대 라샤두 배틀을 한번 붙여볼 생각이고요. 자 짤막하게 배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왜 혼자 가서 터지는 거야. 자, 샷 오퍼. 아, 카운터. 뭐야, 뭐 다 오버가 오버로 끝나? 야, 이 스피너로 끝나는 판이 없어 왜? 이게 진 샷 오퍼죠. 야 더블 버스트. 아 멋있는 거 나왔으니까 여기까지. 어떻게 스피 피니쉬가 단 한 번도 안 나올 수가 있지 경기하는 내내. 자 이상으로 뭐 강력한 이제 라샤드 컬러의 언박싱은 종료할 거고요. 자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